언제와도 힘이 나는 고향 부산에서 우리의 전설 최동원 선수의 명언을 빌려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마 한번 해보입시다.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당장 잡힌 그물의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전략이 많은 국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북항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산의 제도약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어느 정부, 어느 여당보다 더 부산의 진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030명의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를 응원하는 K-POP 콘서트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에서만 열리는 국가 행사를 지방에서, 특히 부산에서도 열어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한규 의원의 부산 엑스포 망언에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 의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적을 떠나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한규 의원을 무릎 꿇히고 사과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도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서 눈치 보느라 부산엑스포 유치도 산업은행 이전도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시늉만 하는 민주당 부산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산 사나이 맞나? 우리 사투리로 짜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의 밥값 못하는 짜치는 정치에 엑스포와 산업은행이 발목 잡힐까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만배와 한배를 탄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부산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정치를 하지 맙시다.